몰입을 못하니까 아. 한 명의 애니 계속 이거 만약에 끌어가야 돼요. 이렇게 아. 하면서 예시를 계속 들어줘. 아.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 뭘 맡겨 골대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가긴 가더라고요. 아. 와 2020년? 그러니까 오빠 4년 만이에요. 물려. 홍진호가 있던 시절이구나. 캐스터는 오빠 없을 때도 왔었어요 옛날에. 아 누구? 한혜랑 같이 한번 왔었어. 아니 뭐 기부스하고 왔었어. 누구 뭐 넉살이 대타할 때인가? 아니야 그때 완전 옛날에. 한혜 씨가 대타할 때인가? 한혜 씨는 게스트로. 내가 안 나오면 잘 안 보니까. 내가 나와도 잘 안 보지만. 옛날, 진짜 옛날. 터지나 보네. 아니 그러니까 오늘도 시작할 때쯤 좀 터졌다가 이분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아졌거든요. 지금 다시 아 있어요. 대화창을 볼 수 아 있어요 있어요. 그래도 좀 펼치는 거 너무 웃겨. 아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이거. 아, 그래요? 네. 무겁지 않아요? 핸드폰은 갤럭시. 아 이거 그. 아저씨들이랑 아기 엄마들이 아니에요. 아기들 이거 딱 유튜브 켜주면 아기들이 거의 뭐 정신 아유. 잃고 보니까 게임하기 너무 좋아요. 무슨 게임? 좀 그냥 핸드폰 게임 좋아. 힘들 땐 툭툭툭. 근데 이게 일어나요. 나는 킹받는 게 영화를 넓은 화면으로 본다 그래도 영화는 기니까 아 좀 이게 네모난 화면이니까 다르지 않나? 뭐가 좋나 싶어서 그래도 뭔가 차라리 이렇게 길어지면 난 또 아니 이렇게 화면이 차요.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게임할 때 좋아요.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생각보다 근데 또 그 아이폰 프로랑 별 차이 없어요. 프로세요? 아니요. 그냥. 아니 프로. 근데 한번 이렇게. 이게 뭐죠? 폴드? 네 폴드요. 아니 얘 자체가 그 여긴 또 나오는 거예요. 두 개잖아요 화면이. 그리고 다행히 이걸로 하긴 했는데 수리비가 아까워서 1년을 더 쓰는 거. 네. 20만 원이 아까워서. 이게 치즈집이라서 터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 물이 묻은 것 같아. 어제부터 그러네. 지금도 터진 거 아니야? 아니야? 전 또 지금 그런... 아까 터졌다가 지금 다시 됐습니다. 목동 흑부스 조금 딱 봐도 흑부스 분위기. 목소리 나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 나가는지 몰랐어요. 진짜로 아무도 안 알려주셨다고요. 흑백 라디오. 네. 갤럭시도 나왔어. 아 진짜요? 어 드디어. 아 근데 진짜 마침내. 아 무겁다 근데. 아, 옛날 집 전화기로 드는 거 같네. 아니 프로 한 번만 한 번. 어우 어우 어 너무 무거워. 비슷해요. 어,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뻥 터지네. 키썸 지혜 예인 김지영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건가요? 아 다음에 아 네네네 아, 네. 저 다음 이제 어? 네. 아 저 지혜랑 밥 먹었습니다. 지혜? 네 유지혜 유지혜 네, 네. 아 충성심은 아니고요. 빠른 구사인가요?
네. 아, 그럼 유치애랑 동갑이네요. 맞습니다. 갑자기 왜 존댓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방송이니까 이제 공식 아, 공식도 네. 공식이니까요. 그걸 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예. 퀵구사. 네, 퀵구사입니다. 빠른 이슈가 있어요. 왜? 형 형은 무게 92. 아 오빠 근데 한참 이렇게 훌쩍하던 그때 딱. 아 그랬었는데 또 이제 사람이라는 게 또 자연의 섭리. 사계절이 돌아오는 거야.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예. 네. 또 그리고 국제 대회 같은 거 이제 출장 가면은 또 어쩔 수 없는 관리를 못 하고 이제 또 식사만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렇죠. 경무에 시달리다 맞아요. 보면. 방이 땡기고. 네, 중계라는 게 이제 또 노래를 불러서 알겠지만 그렇죠. 하루 해야죠. 종일 술을 짓다 보면 먹어야 되고. 그렇죠. 술은 드세요? 술은 뭐 조금 뭐 곁들인 그냥 위스키? 럭셔리하게 집에서 혼자 살짝 네, 한 잔 정도.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마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이시구나. 아이예요. 네. 또. 네. 왜냐면 그거 하면은 안주를 너무 많이 먹고 집에 들어가는 느낌 때문에 다음 날까지 뭔가 다른 사람들은 숙취에 시달리는데 저는 그 소화에 시달리는 네. 해장에 시달리는 네, 해장 술은 별로 그렇게 그 타격을 주지 않는데 해장이 해? 네. 고등학생 같다네. 와, 또. 왜 이러세요? 말들 또 이쁘게 하는 거 봐. 여자 게스트 왔다고. 오프닝부터 할게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숙보, 골대녀, 최초 국가대항전, 한일전 성사됐다. 이영표 감독, 감동 선사할 것이라며 깜짝 스포. 이 음악은 이 음악을 계속 들어야 되는구나. 축구 뭐 나오기만 하면 그냥.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3일 목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트랜스픽션 승리를 위하여 드렸습니다. 열시랄리는 헤드라인 골대녀 최초 국가대항전 한일전 성사됐다. 이영표 감독 감동 선사할 것이라며 깜짝 스포였습니다. 아, 바로 어제 골대녀에서 장장 7개월 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국가대항전, 한일전의 국가대항전, 한일전의 국가대항전. 아, 네, 이거 아예 꺼진 건가? 아니요, 아니요. 다시 계속 켜졌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새로 고침 해주시면 지금 다시 또 켜졌고. 뭐가 문제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이어지니까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껐다 키면은 광고를 봐야 되나? 형 돈 많이 벌었잖아. 회선 좀 사줘. 아, 나 사주고 싶은데. 이제 이야기도 이어지니까 꼭 본방사수 어떻게 해주세요. 되는지 시스템 알아야 뭐라도 사주지. 2페이지서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이야기도 이어지니까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오늘 앤들이 사는 세상은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골때리는 그녀들에서 FC 원더우먼의 수분장, 최강 골키퍼를 맡고 있는 키썸 씨가 왔는데요. 키썸과 과몰입 상상 토크를 해볼 테니까 일어날 법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만약의 사연들을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베테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도 있습니다.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으로도 참견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오래됐어. 그러니까. 10년. 10년? 네. 10년. 10년 된 것 같은데. 살은 별로 안 쪘는데요. 붓기가. 응? 아, 절. 살쪘썸 키썸이라고 또 상처받았네. 볼살이 영원히 안 보여. 긁힌 거죠, 정확히. 근데 볼살이는 뭐 스타일이지 여러분 골대녀 보시면은 예, 살이 전혀 찌지 않았죠. 붓기 전문가. 날아다니죠. 아, 아닙니다. 굳은 살이라. 너 나와. 사과, 너 나와. 아, 쪘썸은 날 얘기한 거라고. 키썸과 쪘썸이다. 왜 그러세요? 차단해드립니다. 다 차단해주세요. 네, 키썸부터 갈게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이익용님. 일본 가는 티켓값이 10만원 중반대길래 이틀간 수업 째고 다녀왔어요. 그래도 혼내는 사람이 없으니 이게 대학생의 묘미인가 봐요. 야, 싸긴 싸네요. 근데 요즘 많이들 가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대학생 때 한번 째봐야죠. 그죠? 예. 자, 그래도 이제 복구 벌충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2344님, 딸기 빙수를 시켰습니다. 빙수 하나가 18,000원 밥값이길래 결제하는 손이 좀 떨렸지만 먹고 나니까 후회 없어요. 오늘도 배텐 들으면서 먹으려고요. 야, 일본 가는 티켓값은 엄청 내려갔는데 빙수는 또 엄청 비싸졌네요. 어디 거죠? 뭐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비싼 거는. 야, 맛있겠습니다. 먹어보고 싶네요. 스알님, 위스키를 선물 받았는데 드라마에서 본 대로 온더락으로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어요. 제가 술 맛을 모르는 거겠죠? 좀 맛있게 먹는 방법 없을까요? 큰 차이는 없을 텐데 위스키가 안 맞으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저도 그 방송에서 위스키 전문가한테 들은 건데 그냥 먹어도 되고 온더락으로 먹어도 되지만 제일 괜찮은 방법은 페트병 뚜껑에다가 물을 조금 따라서 그만큼을 추가해서 마셔라. 약간 희석해서 예, 그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상온 생수를요. 예. 그래야 온더락은 시간 지나면 그 녹아가지고 되게 묽어지거든요. 그럼 맛이 없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위스키 잘하십니까? 너무 좋아요. 아, 위스키 좋아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와, 여기서부터 껴주시면 너무 좋겠네. 그랬네. 아, 그래서 리액션 했구나. 네. 제일 좋아하는 위스키가 뭐예요? 저는 주종을 가리진 않는데 위스키도 뭐 가리진 않는데 그냥 뭐 비싼 거 한번 딱 먹어봤는데 어떤 그냥 그 발렌타인 발삼? 네, 발삼을 먹어봤는데 아직은 뭐 별 차이 모르겠더라고요. 뭐 싼 거나 비싼 거나 그래서 싼 게 비지떡. 네, 그냥 많이 먹는 게 싼 게 제일... 비지떡이라는 건 별로란 얘기죠? 아, 아니요. 비싼 거만 게... 먹겠다는 얘기잖아. 아, 그냥 똑같다는 거. 아, 똑같다? 네, 거기서 거기다? 싼 거나 비싼 거나 원효대사 해결물 느낌으로 네. 내가 얼마 전에 그 좋은 걸 선물하고 선물하면서 나도 뭘 사고 싶은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위스키집 네. 그 주인이 요걸 추천해 주시는 것 같던 거예요. 네. 이거 되게 저렴한데 괜찮다. 가성비가 정말 좋은 거라서 요즘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한번 마셔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글렌피디? 아니. 글렌 카담? 그 글렌 카담? 글렌 그 사슴, 글렌 카담인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네? 사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거 사슴 그려져 있는 거는 그거잖아요. 여러분 알려 주세요. 글렌 글래디에이터 말고 고라파? 커담 말고 커담 아닙니다. 글램피디기 사슴인가? 글램피디기 사슴인가? 것 같아요. 그거 말고 그 사슴 뿔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 뭐지? 킹스맨에 나온 거 뭐지? 어우 달모어. 요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다 맛있죠. 다 맛있는데 그쵸? 그거는 좀 비싼 편이고 거기 있는 시리즈들. 글렌카담 10년산을 그렇게 추천해. 비싸지 않은데 글렌카담. 어, 마셔봤는데 오! 아주 괜찮아가지고 오 역시 그거랑 또 안 비싼 건 위스키 미국 위스키 버번인데 어. 믹터스라고 믹터스 스펠링이 되게 어려워요. 미치터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믹터스 아직 그 위스키를 잘하는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마시면 마시고 미쳤으라고. 지난주에 그 골대녀 끝나고 제작진이랑 회식을 했는데 네. 그 강화도 그쪽에서 네. 처음 강화도 쪽에서 회식을 했는데 고기 먹자 그래서 삼겹살집이라 삼겹살 먹으면 맛있네 그러면서 먹다가 나오는데 보니까 그 삼겹살집 주인 아저씨가 위스키 매니아인가 봐. 네. 위스키가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거예요. 저거. 어? 이걸 나가면서 발견하다니. 아쉽군. 그러니까. 다음 녹화 때 꼭 먹자 우리. 그 고깃집인데 아니, 삼겹살집인데 그냥 소뚜껑 삼겹살집이어서 저 알아요. 어? 아, 저 알아요. 거기. 위스키. 저 간 적 있어요. 위스키도. 위스키 뭐 이제. 그래가지고 다음에 거기서 먹자 이런 식으로. 저 그때 그 올스타 끝나고 거기 갔었거든요. 거기 많이들 가는데구나. 나는 어지간한 회식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도망가니까 처음으로 회식했네. 아 근데 또 미담을 하나 뿌리자면 그 연예대상 회식을 우리 성재 오라버니께서 쏘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기억도 벌금 10초? 그럴 거면 그 돈 저 주세요. 연예대상? 네, 그때 SBS 연예대상 돈은 막 또 상 받으셔가지고 아 내가 최우수상 받고 네 골대녀 회식 골대녀 전체 회식하는데 내가 냈나? 네 미담 없어지 이런 진짜 네, 미담은 이슈. 진짜 미담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왼손이 한 것을 네, 오른손이 오른손도 몰라요. 네. 왼손도 까먹었어. 아, 네네. 뭘 돈이 썩어나 썩어나기는 큰맘 먹고 쌌겠지. 오늘 시작할게요. 만약에 골대녀 선수들이 천공이 중계석에 있는 저한테 날아온다면 어떡하죠? 그래도 해설은 해야겠죠? 얼굴만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양팀 선수 전원이 나설 정도로 승부차기가 길어지면 어떨까요? 아, 골키퍼인 저는 생각만 해도 긴장되네요.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일어날 법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마음껏 상상해서 그에 맞는 행동지침, 모범답안을 INFJ 남자와 ENFP 여자가 찾아드립니다. 파워 앤들이 펼치는 상상초월 과몰입 토크쇼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골대녀 특집에 함께할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골대녀에서 최고의 골키퍼로 인정받고 슈퍼세이브 명장면을 뽑아내는 주역 본업 가수 활동으로도 바쁘게 활약 중인 키썸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썸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러네요. 마지막 출연이 2020년 마피아 게임 세상에 네. 아, 심지어 홍진호 씨가 있을 때. 무려 4 years ago. 너무 오래됐다. 정말 이 4년 동안 예. 제가 얼마나 연락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뭐 하시고 계셨는지. 그러게 제작진들이 진짜 좀 생각이 짧았네요. 아유, 그건 아니죠. 예. 아니, 근데 저는 뭐 항상 골대녀 하면서 뭐 매주 보는 느낌이니까. 아,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제 베텐에 오신 게 이렇게 오래됐는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그 사이에 골대녀 만들어지기 전에 나왔었구나. 그러면 그렇죠. 무슨 일이에요? 그러네요. 골대녀 합류하시고 지금은 뭐 최강 골키퍼로 활약 중인데 원래 이제 골키퍼로 시작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저의 그 일대기를.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완전 초반에 딱 첫 경기 때는 공격수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 경기에 또 이제 수비수로 한 다음에 이제 쭉 수비수로 하다가
이제 유니피 언니가 하차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골키퍼로 전향을 해가지고 지금 골키퍼로 지금 원더우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더우먼에서는 이제 창단 멤버죠? 아니요. 아닌가요? 두 번째. 아, 네. 중간 영입 됐었군요. 초반 영입. 초반 영입이시죠. 예. 네. 아, 원더우먼이라는 팀이 그때 원더우먼 드라마가 SBS 한창일 때. 아, 그러니까요. SBS 사장님이 이제 이 팀이 뭔가 그 정체성이 네. 뭐랄까 이제 각 분야에서 탑을 하는 사람들을 모았다. 이러면서 팀 이름 뭘로 하지? 뭐 이렇게 하다가 네. SBS 사장님이 원더우먼 드라마도 하고 있고 또 시청을 잘라고 그러니까 원더우먼에. 그래서 원더우먼 치면 드라마가 먼저 나오더라. 아, 네. 근데 또 잘 되는 드라마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팀도 성공하고 드라마도 성공했다. 맞습니다. 예. 이젠 반반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원래는 이제 초창기에는 그 드라마가 먼저 나왔었는데 그죠. 아 그리고 원더우먼이란 말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보통 명사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오래된 그 히어로 히로인 그쵸. 아닙니까? 영화도 예. 네, 유명하고. 그래가지고 사장님 결재를 받은 팀이다. 아, 예. 감사해요 사장님. 예, 지켜주세요. 거기서 이제 주장이신가요? 아니요. 주장은 아닌가? 주장은 아니고요. 네. 그 수문장. 수문장. 네, 골키퍼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더우먼 주장이 김가영 씨인가요? 아니요, 김희정. 아, 김희정 씨. 제발 알아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김희정 예. 씨가 이제 창단 멤버였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장. 저 형 중계하는 거 맞냐고. 네. 대체 아는 게 뭐냐면 예. 주장 원장이 자꾸 바뀌던데 원더우먼은 안 바뀌었었죠?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예. 네, 그 유니피 언니가 나간 이후로 단 한 번도. 예.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먹는 것만 알지 돈 쉽게 번다고 하신 분 있고. 아닙니다. 아무튼 네. 정말 그 넘어갈까요? 팀에 대해서는 제가 참 애착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 애착 있는 또 팀이 따로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팀에는 사실 애착이 좀 다릅니다. 연고지이다. 아, 그쵸, 연고 그쵸. 팀이고. 연고고. 예, 애착 있는 팀은 원더우먼. 아유. 처음에는 원더우먼의 뭔가 정체성이 애매하니까. 아, 네. 아, 이 팀은 뭐라고 해야 되지? 왜냐면 아, 네. 이수근 형이랑 저랑 이제 얘기를 할 때 네, 네. 중계를 하면서 이 팀이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예. 그러다가 이제는 시간이 4년 정도 흐르니까 네. 그냥 그 자체가 근본이 됐어요. 사람들, 선수들 자체가 그 팀의 근본인 거죠. 맞아요. 예. 저 키썸, 김희정, 김가영. 아, 예. 이 초창기 멤버들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멤버들까지 네. 해서 굉장히 매력 있는 팀이 됐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다른 멤버들이 서운하니까 김설이, 예. 트로디, 소유미까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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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주장은 김희정 씨고. 맞습니다. 예. 아무튼. 네. 그 골대녀 합류하기 전부터 축구를 좋아하셔가지고 동호회 축구를 한 1년 하셨다고. 아 너무 좋아했고요. 예. 사실 그 골대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원래는 이제 여자 풋살 팀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동네에서 찾아가지고 어찌저찌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 한 6개월 뒤에 프로그램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나다. 내가 나가야겠다 했는데 아쉽게도 처음엔 못 들어가고 이제 딱 이제 초창기 때 불러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잘하시고 예, 포지션을 옮기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필드에 있다가 또 골키퍼 장갑을 끼라 그러면 약간 서운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아 그렇죠. 왜냐면 예. 포지션이 안 맞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근데 저는 사실 골키퍼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골키퍼를 또 너무 잘하고. 아유, 아니요. 네, 정말 제가 해설을 같이 할 때,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감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그, 노이어처럼 한다. 아유, 네. 패스까지 잘해주고, 발밑이 좋은 골키퍼라는 말을 연예인들이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유, 발밑이 좋은. 현역 골키퍼들도 발밑 좋은 골키퍼라는 얘기를 듣기가 쉽지 않은데. 아유, 예. 좁으니까요. 그러니까. 풋살장. 예. 키병지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네. 키병지. 왜냐면 제가 또. 예. 그 한바탕 나가는 습성이 있거든요. 아. 네, 자꾸 하프라인을 넘어버리니까. 예. 김병지 감독 수준은 아니에요. 지킬 거 지키면서. 아유, 예. 아닙니다. 더 잘하시죠. 훨씬 잘하시죠. 예. 그리고 축구를 보는 것도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하죠. 어느 팀 혹시 응원하시나요? 전 팀을 응원하지 않아요. 그냥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그 팀을 응원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두루두루 좋아하는 요즘 누구 어떤 선수에 꽂혀 계세요? 아 저는 근데 사실 그 해외 축구에 예. 맨시티 좋아하고요. 맨시티.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손. 소니. 네. 토트넘 좋아하고 토트넘. 토트넘. 네. 토트넘 좋아하고.
팔을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네. 뭔가 있어 보이려고. 너무 좋아하고. 직관도 하고 왔나요? 직관은 이제 못 갔죠. 아, 아. 한국 왔을 때도? 못 갔어요. 아, 아. 표 바빠, 이슈로. 바빴구나. 네, 그리고 이제 예. 직관은 이제 금전 이슈로다가. 아. 꼬르르. 언젠가는. 네, 그래요. 한 번은. 네. 표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죠. 그때 우리나라에 맞아요. 왔을 때. 네. 그렇죠. 저도 안 주더라고요. 제가 재밌어요. 중계하는데도. 어, 정말요? 예. 그래도 중계로 또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가서 당연히 보겠지만. 그렇죠. 뭔가 이제 그래도 지인들한테 어 중계하면 어? 표 좀 줄 수 있니라고 할 때 뭔가 어 그래 뭐 이렇게 하나 뭐 빼줄게 이래 해야 되는데 어 그 엄격하게 표를 저희한테도 주지 않았어요. 예. 예. 그랬고. 네.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키썸 씨가 베텐에 나온 이유는요. 네. 바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죠. 골대녀 첫 국가대항전, 한일전 방송을 홍보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나오신 겁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한일전을 하게 될 줄도 몰랐고요. 예. 이 사실 한일전을 한다고 했을 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 이제 해외 팀을 구할 수가 있으며 되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였는데 이게 뭔가 소문이 스멀스멀 나기 시작하더니 진짜 선발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죠. 네. 아니, 골대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네. 제가 계속 제작진한테 이거는 꼭 한다. 언젠가 해야 된다. 이 프로젝트가 네. 한번 터지면 네. 한중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한미전도 할 수 있고 네네. 한영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계속 이제 해외에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놀 수 있지 않냐. 아유. 예. 저... 시범으로 그래서 포르투갈 한번 갔다 왔었죠. 그러니까. 저희는. 예. 네. 왜? 아, 그때 가슴 아픈 사연인데, 예, 예. 제가 들어와서 이제 예. 수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이제 그 포르투갈 간 게 네. 올스타 붙어가지고, 네, 네. 그 빨간 팀이 간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그 블루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엄청나게 실수를 해가지고, 예, 예. 정말 많은 네, 질타를 받았었는데. 아, 그때 빨간 팀, 파란 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팀만 간다라는 게 굉장히 잔인한 방식이었어요. 그 심지어 후보 선수도 없었어요. 그 비행기표 이슈로다가 예. 정말 5분 해가지고 후보 선수도 없었어가지고 예. 딱 5명만 간다 해가지고 진짜 예.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아쉽게도 예. 방송놈들이 참 잔인해요. 그죠? 아니에요. 예. 근데 또 그것을 저희가 잔인하면 시청자분들 또 재밌어 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 한일전에는 당당히 아유. 대한민국 국가대표 골키퍼로 선발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기준으로는 내일 골대녀가 방송인데 네. 방송 지금 본방 나가는 기준으로는 어제 골대녀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예, 애매한 시점이라 저희가 강력한 스포는 못하고요. 국대 멤버들을 공개할 수는 없고. 맞아요. 현재까지 공개된 멤버가 네. 이제 키썸 씨랑 네. 정혜인. 네. 정혜인 씨. 네. 그리고 허경희 씨. 허경희 씨. 네. 예, 이렇게 공개됐고 나머지는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수단은 공개가 됐는데 네네. 이제 거기 이제 사오리 씨가. 사오리 씨가. 네. 예. 일본 대표로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사오리 씨가 이제 골대녀 멤버였는데 이제는 적으로 만나게 되는. 맞습니다. 예. 되게 재밌는 서사예요. 늘 적이었어요. 예. 왜냐면 같은 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키썸 씨 얘기는 항상 그랬죠. 그러니까. 한일전을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하셨나요? 아, 일단은 그 훈련 얘기를 하기 전에 예. 제가 또 그 맹장 이슈가 있었어요. 맹장 훈련 중에. 그게 이제 딱 이제 한 달 남은 시점이었는데 예, 예. 한 달 남았으면 이제 맹장이 딱 한 달 전에 터졌는데 그 회복이 한 달 걸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회복을 일주일로 줄였어요. 진짜 매일 걷고 어. 의사 선생님도 안 된다 했는데 진짜 매일 걷고 계속 걷고 그러다가 이제 하루 걷고 좀 뛰고 이렇게 하다 아이고야. 보니까 이제 2주차 때부터는 그냥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실전이랑은 또 다를 텐데 훈련이 하는 거랑 그렇죠. 실전으로 이제 또 게임도 해보고 막 이랬을 때 좀 뭐 아프다거나 힘들다거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통증이 없진 않았는데 네. 괜찮았어요. 아. 네. 왜냐면 그게 이제 다 나은 게 아니니까 배가 그 구축이라고 하죠. 딱딱한 예. 복강경을 해가지고 예. 복강경 맞죠? 복강경. 네네네. 예. 그 넣어가지고 하는 네네네네.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아프긴 했는데 괜찮았습니다. 사람 몸을 한번 뚫거나 이렇게 열고 뭐 이렇게 수술을 한번 하면은
그냥 멀쩡한 것 같은데 네. 힘이 빠져요 좀 사실. 아 그게 이제 또 그 그 마취 전신 마취 예. 또 이 면역력을 싹 낮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피부도 안 좋아졌었고 막 그랬었죠. 아 이거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예 아무튼 좀 힘든 상황이긴 했는데 그래도 하지만 훈련을 열심히 했다. 네 결국 해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한국 대표 이영표 감독이 비유하기로는 이번 한일전은 명화였다. 아 명화였다? 네. 아 이게 오. 제가 또 같이 그 땡튜브를 예예. 같이 찍었었는데 우리 또 감독님이 말씀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명화였다 하는데 하셨는데 제가 또 맞다고 했죠. 왜냐면 저희끼리 명화일 수도 있죠. 네, 명언병, 명화였어요. 예, 명언병이라고 하신 분 네. 있고 아무튼 예능기를 싹 빼고 네. 예, 굉장히 진지하게 임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왜냐면 아무래도 네. 국가 대항전이다 보니까 장난기가 있을 수가 없었고요. 그렇죠. 정말 진지하게 예. 임했습니다. 팀 훈련보다 더 진지하게 임했었던 것 같아요. 훈련할 때도 저는 정말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모든 게 이번 프로젝트가 예. 궁금하시죠? 예. 그러면 꼭 봐주세요. 아니 저는 그 오늘 그 SBS 오는데 엘리베이터에 TV 화면이 켜져 있는데 우상단에 보통 네. 올림픽이나 월드컵 할 때 제 얼굴이 이렇게 막 돌아가거든요. 아, 잠깐. 그쵸. 이번 주 수요일 9시 뭐 이렇게 했는데 제 얼굴이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 중계하는 게 있던가 생각해봤더니 이거였어요. 이거를 마치 월드컵처럼 홍보하고 어머, 있어요, SBS가. 그러니까 예. 그 포스터도 봤거든요, 저는. 네네. 여기 올 때. 그래서. 그리고 여기 또 SBS 오시면 기둥에 또 그 프로그램 이렇게 예, 예. 비춰주시잖아요. 예. 거기다 이제 골대녀 국가대항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예. 좋았습니다. 예. 자, 아무튼 7개월 동안 한일전을 네. 제작 기간 총 맞아요. 걸렸고 흥미진진한 걸 경기가 이제 어제 보신 분들 있겠지만 네. 9일에도 이어지니까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축구 선수로 활약하고 계시지만 본업은 이제 12년 차 가수예요. 저 12년 차 됐어요. 야, 저 10년 차 아니에요? 12년 차? 저 13년 그러네요. 이렇게 오래됐나요? 제가 13년 데뷔거든요. 연차로 치면 12년 예. 차가 맞는 아니 11년 차인데요. 11년 차로 정정해 주세요. 아 횟수로 네네, 만으로 횟수로. 치면 11년 차인데 아, 13년이면은 이제 횟수로 치면은 12년 차는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벌써 이렇게 됐네. 예. 왜요? 줄이고 싶어요? 이거 뭐 연차는 나이랑 다른 건데. 나이가 많아 보이잖아. 아, 원로 같다? 중견 같다? 아, 예.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일찍 데뷔, 10대에 데뷔한 거 아니에요? 그 거의 예. 이제 만 10대에 데뷔를 했죠. 그렇죠. 예. 자, 지금 미는 곡이 서어른입니다. 아, 맞습니다. 예. 서, 콤마, 어른. 어른. 예. 30이고요. 네네. 그 제가 만으로 서른 살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른이라는 의미도 있고 어른이길 멈추고 싶다.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 아. 이런 의미로 서, 콤마, 어른. 아, 서군요. 네, 서. 멈춰.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사실 노래가 4월 달에 나온 곡이라서 홍보를 해도 될까요? 타이밍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희 베테는 원래 이래요. 아, 예. 그러면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역주행을 위해 제가 노리면. 너무나 좋아하는 곡이고요. 들어보시면 아, 정말 좋은 노래구나라고 생각하실 테니까 꼭 한 번씩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옆에 분은 서무게라고 하신 분 있고 쉬이인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쉬이인 멀었습니다. 예. 서포티 정도로 했어요. 예. 아무튼 그 서른이 되고 어떤 점이 좀 달라졌습니까? 아 사실 그 숫자만 변한 것 같아요. 마음은 아직도 20대인 것 같고 머리는 10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네. 요즘 세상이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옛날 서른이면은 이미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아이도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뭔가 책임지고 맞아 책임지고 예. 뭐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 아, 물론 옛날에도 집은 뭐 빚내서 사긴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얼굴 표정이 달랐어요. 옛날 막 뉴스 막 이제 봐서 한국 사람들 서른 살 뭐 20대 후반 얼굴 보면 진짜 어른의 얼굴 아, 맞아요. 예. 옛날 그 뭔가 옛날 추억의 그런 프로그램 네. 보면 진짜 서른 살이라든지 서른 살인데 네, 막 50대로 보여요. 그러니까요. 무게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요즘 이제 30대는 다 저처럼 그 뭐가 달라진 걸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막 20, 30년도 안 된 사이에
뭐 한국 사람들이 진화했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 미용의 발달. 미용의 발달 그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발랐을까요? 그렇긴 예. 하죠. 물론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뭐 노화가 20%는 뭐 유전자고 80이 광량이래요. 광량이 뭐예요? 그러니까 빛을 많이 쬐면. 아. 그래서 선크림을 많이 바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 저는 선크림 막 그렇게 많이 바르지도 않고. 저도 예. 선크림. 물론 저는 늙었지만. 옛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안 발랐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정말 그 나이로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뭐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니 정말 어려워. 한 10년 전까지는 좋았는데 네. 이제는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예. 의미가 있는 거죠. 갑자기 위로를. 네네. 네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서른이 되고 네. 나는 별로 뭔가 숫자는 채워졌으나 그렇죠. 나는 아직도 학생 같고 나는 아직도 10대 같고 네. 그러니까 10대 말미에 데뷔를 해버렸어서 맞습니다. 그게 아마 쭉 연예인으로 활동한 10여 년 기간이 네. 뭔가 딱 그 멈춰진 인생에서 맞아요. 그런 시간 같으실 거예요. 네. 자 일단 그러면 네. 서른을 저희가 듣고 예스. 2부에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또 보면은 방송국 사람들이 잘 안 내는 게 있어. 맞아요. 방송가 연예계 사람들. 분들 그리고 이제 또 제작진 분들도 심지어. 근데 그것도 예능 제작진들이 참 안 늙고. 교양은 좀 늙고. 그리고 교양보다 더 늙는 게 기자분들이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진짜로 내가 이렇게 보면은 내 동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출발선 비슷했는데. 왜 더 저쪽이 빠르지? 이런 생각? 그럴 수 있죠. 라디오는 아니 근데 다 너무 지금 라디오 작가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PD들은 제가 까이는데 라디오는 약간 그냥 뭐랄까 자기들만의 세상이 있어가지고 근데 서른 초반 같으신 서른 초반이야. 서른 초반. 시간아 멈춰 멈춰 92년생 92년생 아 91인가? 우리 오빠랑 동갑이시네 92 친오빠랑 딱 그 나이 때 눈썰미 정말 좋... 다행이다 눈썰미 좋네 중간이라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 27세면 어쩔 뻔했어 보통 예능 PD들이 햇볕을 안 쬐는 것도 나가서 엄청 야외 촬영하고 막 뛰어댕기고 막 고생하는데 왜 그럴까 정말 궁금한. 근데 말투도 말투도 확실히 기자들 교양 PD들이 좀 어른스러운 말투를 또 써. 아 그렇죠. 약간은 아무래도 그런 교양 프로그램이 그러죠. 들어올 때부터도 약간 그들이 쓰는 언어들이 달랐고 예능 PD들이랑 라디오 PD도 이제 종류별로 다른데 사람마다 다른데 아나운서들도 다르고 약간. 웬만하면 웃기려고 그러고 놀 깎고는 사람들이 잘 안 듣는 것 같고 시리어스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시리어스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랑 하는 사람들이 뭘까 철이 덜 든 거예요? 나도 그렇게 철이 이제 얼굴로 난 얘기 안 했다 장항준 감독 2부 시작할게요. 6페이지 코너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골대녀에서 FC 원더우먼과 이번 한일전 한국팀 국가대표팀의 골키퍼로 대활약 중인 키스썸 씨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 말 토크를 하는 시간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코너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코너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어떤 코너인지 키썸씨가 좀 소개해주세요. 엔사세는요,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사연으로 받아서 배디와 제가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아무 말 토크를 하는 시간입니다. 네. 키썸씨 MBTI가 ENFP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뭔가 그 목소리 톤이 말이죠. 네. 제가 원래 아는 키썸 씨랑 약간 다른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약간 차분하게 하고 있어요. 차분한 게 아니라 약간 톤을 약간 올린 거 아니에요? 콧소리 좀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굉장히 이 코너는요? 사연 읽을 때는 그런 약간 뭔가 다른 네. 비음을 내가 매주 보는 키스송은 약간 기본 톤이 여기가 아닌데라는 아니, 이번 코너는요? 아니, 제가 그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 사연 읽을 때 최화정인데요? 기화정 기화정 안녕하세요 최화정이에요 아 제가 그 이거 뭔가 그 예. 글 읽을 때는 약간 그런 것 같고 아 그러니까 근데, 너무 덥고. 리딩할 때만 살짝 네, 리딩할 때만 살짝 다른 사람 같고 뿅 올라가는 네.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이상하다. 얘기할 때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골키퍼 할 때 분명히 이은재 아저씨처럼 그때는 또 다른 자아가 네 다 다른 자아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아유, 소리가 좋으니까 아유. 예 제가 괜히 태클 건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엔지수가 얼마나 됩니까? 엔지수요? 예. 엔겔지수는 들어갔어요. 엔지수는 그죠? 예. N과 S로 사람이 이제 나뉜다면 그렇죠. 나는 좀 더 N에 많이 쏠려 있다 아니면 어중간하다? 근데 ENFP트 그런 거 확인 안 한다. 아.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확인하는 MBTI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몇 판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뜨끔했네요. 네네네. 맞아요. ENFP는 네. 그냥 해맞죠. 네, 그래서 네. 예. 그냥 내가 MFP구나. MFP구나. 끝.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난 MFP고. 네. 뭐, 근데 주변에서 막 넌 ENFP 아닌 것 같고 ENTP 같아 막 이러면 그런가? 그냥 네. 또 그, 넘어간 스타일이고. S는 들어본 적이 없고 T는 많이 들어봤어요. 왜냐면 그쵸. 요즘 그 운동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T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제가 또 계속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맞아요. 골키퍼는 냉정해야 돼요. 네. 또. 그래서 이제 그때만 T고 평소에는 또 F니까요. 그렇죠. 네. 누가 봐도 F죠. 키썸은. 공감을 잘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애는 상상력은 상당히 풍부하죠. 좀 풍부한 네. 편이죠. 제가 또 그 영화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고 만화도 또 좋아하고. 최근에 본 어떤 컨텐츠 뭐가 있나요? 최근에 본 컨텐츠는 이제 갑자기 말하려니까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영화. 영화요? 드라마? 뭔지도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기억력은 기억력 이슈거든요 이슈가 아, 그리고 있죠? 제가 또 서어른. 왜 그러냐면 예. 말 한마디만 할게요 예. 그 해명을 하자면 그 영화 결말 리뷰 아시죠? 아. 그거를 막 후루룩 보다 보면 제가 뭘 봤는지 기억을 못해요 아 땡튜브로 뭐 한 10분짜리만 이렇게 보면 30분짜리를 보다 보면 내가 뭐 어떤 영화를 봤는지 기억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요약해서 빨리 보는 분들 있고 제가 그 타입이거든요 아 그렇게 빨리빨리 보는 타입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엠프피트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아 사실 몰라요 그냥 제가 그런 성격이 쇼츠로 기억한다 맞아요 쇼츠로 기억해가지고 그렇죠 기억하는 거는 그 콰이어트 플레이스 콰이어트 플레이스 네. 아 무서운 영화 네네 예. 무서웠나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이제 소리가 안 나는데 그 잠깐의 소리로 인해서 그 긴장감이 예, 공포감이 아 그리고 에일리언도 봤구나 에일리언 로물루스 네, 네, 네. 그것도 공포잖아요 막 이렇게 봤어요 진짜 어. 그 스크린에 주먹질에 나가면서 봤거든요 너무 무서워 스크린에? 그 네. 영화관에서 본 게 아닌가 보네요 그건 이제 4DX로 봐가지고 아 4DX 진짜 막 주먹질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드냐 너무 무섭다 에일리언인데 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잘 만들긴 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예. 아주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아무튼 골대녀 관련 뭐 경기 상상도 해본 적 있나요? 아니면 뭐 맨시티 경기를 보면서 내가 늘 골대녀 경기는 상상을 하고요. 사실 그 경기 전날에 엄청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고 뭐 이제 먹혔을 때 어떡할 건지 아니면 뭐 대량 득점을 했을 때 아니면 뭐 대량 실점을 했을 때 내 실수가 벌어졌을 때 뭐 이런 상상 많이 하죠. 아. 부정적 상상도 하고 긍정적 상상도 네네. 하고 그렇군요. 시뮬레이션 하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진짜. 내가 골키퍼인데 골을 넣었다면 어떤 세레모니를 펼칠 것인지 이런 상상도 가끔씩 하는 네. 그렇군요. 홀란드한테 패스 주는 상상 해본 적 있나요? 만나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패스는 주제 치고 그렇죠. 네. 진짜 네. 사인 꼭 받아가지고 야, 네. 진짜 홀란드 사인 받아보고 싶다. 네. 홀란드. 예. 자, 그러면 오늘 특집인 만큼 축구와 골대녀 관련 사연들이 많이 왔는데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햄버거.
왜요? 아, 저희가 약간 아싸 방송이라 네. 아, 이렇게 인싸력 나오는 분들 오면 되게 좋아해요. 아, 네. 네. 아, 그냥 햄버거 한마디 했을 뿐인데. 제 목소리를 보시면 네. 안 되겠지만 저희는 항상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그 저 자아는 영혼은 지금 천장을 뚫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차분히 이렇게 가라앉혀주시니까 묵직하죠. 그래서 저도 약간 이런 걸 신경도 안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날려볼까요? 네. 가자! 네. 자, 그러면 김준기님 거. 근데 김준기님 사연 읽기 전에 예, 예. 소신 발언하자면 뭐요? 폴란드보다 데브라이너가 아, 그래요? 더 좋아요. 데브라이너가 더 네. 좋아요? 그렇죠. 두 선수가 팬이 제일 많죠. 맨시티 네. 팬들에게는. 네, 네. 덕배 팬이 더 많죠. 네, 저 덕배 예. 좋아합니다. 덕배.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준기님 거 한번 보여주시죠. 네. 김준기님이 골키퍼는 순간적인 판단을 자주 하잖아요. 1대1 상황에 앞으로 나올지 말지, 크로스 올라오는 공을 펀칭하러 나갈지 말지, 페널티킥에서 어디로 뛸지 등등. 만약 경기 후반 스코어가 동점, 우리 팀 수비수들은 전부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에서 역습을 당해 하프라인에서 저 공격수 두 명이 뛰어온다면요? 이런 최악의 2대1 상황에서 골키퍼라면 어떻게 행동할 건가요? 이런 상황 진짜 많이 해요. 야. 일단 2대1은 상상하는 비중은 한 20%인데 예, 예. 1대1을 많이 생각을 하긴 하는데 2대1은 제일 위험한 상황이죠. 왜냐면 1대1보단 2대1이 훨씬 위험하니까요. 1대1도 사실 거의 다 먹혔다고 봐야 되는데 2대1이면 끝난 거죠, 사실. 1대1은 50대50이지만 예. 2대1은 7대3이라고 보거든요. 7이 공격수가 유리하고 아니죠. 8대3인 것 같아요. 8대 네. 3이면 11인데요. 아, 8대 2요. 아, 왜 이래요, 저거는? 아니요. 예. 네, 8대. 8대 3 가르마. 8대 3 가르마. 뒤에 꽁지가, 뒤에 꽁지가 네. 있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8대 2인데, 2대 1이면 저는, 그 사람의, 일단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세를 네. 볼 것 같아요. 내가 튀어나갈 건지. 왜 자세를 보냐면, 킥을 할 자세인지 음흠. 아니면 딱 봐도 패스를 할 자세인지 음흠. 패스를 할 자세 같으면 그냥 옆으로 살짝살짝 가면서 막을 것 같고 예. 만약에 그냥 딱 슈팅각이다. 그러면 그냥 냅다 그분에게 달려들 것 같아요. 관상을 본다. 네. 눈치를 보고.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이제 수비수들한테 난리를 치겠죠. 이제 한번 해도 될까요? 소리를? 아, 예. 사자후로 한번 들어볼까요?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하겠죠. 그쵸. 이 소리가 제가 골대에서 네, 많이 네. 듣는 소리예요. 부탁거리 한번 해야죠. 네, 당장!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상황이. 제한테 가장 익숙한 소리예요. 네네네. 키썸의 사자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1대1일 때는 제가 기억하는 키썸 골키퍼는 주로 과감하게 나와서 막으려고 하는 네.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게 딱 그 터치가 길다. 첫 터치가 딱, 아니, 마지막 터치가 딱 길다 싶으면 그냥 나가요. 좀 이렇게 골키퍼로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대담하게 이제 뭔가 1대1 상황 위기에서도 뛰어나와서 이제 노이어처럼 팍 차는 선택을 많이 해 가지고 발밑에 자신이 있으니까. 아유, 예. 아닙니다. 근데 2대1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대 1에 놓인 적이 있나요? 골대녀에서? 너무 많죠. 많았나요? 골대녀에서요? 예. 많았어요. 많았나요? 네, 많았고 그 이제 거기서 제일 많이 보였을 때는 제가 그 전에 올스타 할 때 예, 예. 레드팀이랑 예, 예. 제가 블랙팀이었고 레드팀이랑 했을 때 그때 2대1 상황이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때 이제 잘하는 선수들만 있다 보니까 약간 2대1이나 막 1대1 상황이 많이 열리고 네. 그럴 때 실점할 수밖에 없죠. 사실 골키퍼는. 맞아요. 원래 이제 그런 올스타 매치 네. 뭐 이런 이벤트 매치 하면 골키퍼들은 좀 속상한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프로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관객들 좀 즐겁자고 하는 경기니까 그쵸. 골이 많이 터져야 되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네. 골키퍼들이 좀 희생당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 네. 자, 하여튼 이번 골키퍼 하면서 네. 골대녀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포의 순간 있습니까? 골대녀 지금까지 해온 동안? 아, 공포의 순간. 예. 저는 사실 공포의 순간이라 함은 아무래도 승부차기잖아. 승부차기 때? 네. 사실 뭐 이렇게 필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네. 금방 잊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승부차기는 정말 드물거든요. 승부차기 한 두세 번 해봤나? 승부차기는 오히려 골키퍼가 이제 주인공이 된 시간이니까.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주인공이기보다는
물론 그 키커도 문제지만 예. 이 골키퍼가 막냐 안 막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이제 부담스럽지 않나. 야, 그 압박감이 좀 있고 너무 무서워요. 어, 승부차기 때 승률이 어떻게 되시죠? 원더우먼의 승률? 아, 제가 근데 승부차기를 원더우먼에서는 제가 골키퍼 했을 때가 한 번밖에 안 해본 것 같아요. 어, 그때 이겼나요? 졌습니다. 어, 어디한테? 스밍파. 스밍파한테. 네. 예. 도르르. 치맥뜸의 강슛 뭐 이런 거였나요? 뭐 이제 저도 못 맞기도 했고. 힙합. 예. 일주어터. 아니, 힙합 그때는 없었는데요. 일주어터 골키퍼와 대결했는데. 일주는 못 넣고 저는 넣습니다. 아, 골키퍼들이 찰 때? 네. 한 바퀴 돌아가지고 골키퍼 순서까지 왔구나. 네, 그래서 이제 나는 넣었으나 팀은 졌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긴 거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니에요. 예. 네. 골키퍼가 잘 막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 넣었다. 네. 네. 막기도 막았어. 팀 탓 좋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나만 잘하면 돼. 그렇죠. 아, 이제 골키퍼들은 진짜 저는 멘탈이 약해서 못할 것 같아요. 공격수들이 막 돌격해 들어오는데 손가락이 이제 막 제껴질 수도 있잖아요. 강슛 막다 보면은 펼치고 막으니까. 그게 사실 진짜 신기한 게 골키퍼를 하면서 손이 다친 적은 없고 이 얼굴 밑으로는 다 다쳤어요. 쇄골도 다쳤어요. 맞아, 쇄골 다쳤잖아요. 그리고 갈비뼈도 두 대 나갔었고. 다리도 다 다쳤어요. 갈비뼈는 왜? 몸 날리다가? 그 골, 몸 날리다가 골대에 맞아. 아, 골대에 맞아가지고? 네, 골대에 부딪혀가지고. 갈비뼈에 그 근만 가도 진짜 막 한 달 동안 숨 쉴 때마다 아픈데. 눕지도 못해요. 누워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그냥. 앉아도 아프고. 그냥, 예. 기침하면 기절. 그 차라리 어디 이렇게 똑 부러지면 네. 아프지만 깁스하면 안 아프거든요. 그렇죠. 근데 갈비뼈는 계속 아파요. 맞아요. 계속 아파가지고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침할 때도 아프고 밥 먹어도 아프고 밥 많이 먹으면 더 아프고. 아프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룹 인 마이 허트 거 소개해 주세요. 네.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경기를 응원하러 온다면요? 너무 좋은 상상이네요. 어느 포지션에서 뛰고 싶으신가요? 포지션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면 말이에요. 해트트릭을 하는 공격수, 중원을 지배하는 미드필더, 수비수, 무실점 슈퍼세이브를 하는 골키퍼. 어떤 포지션이 가장 어필이 될까요? 데디도 경기에 뛰는 선수라고 몰입하고 대답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경기를 보러 온다. 먼저 어떤 포지션을 하고 싶으세요? 아, 저는요? 네. 아, 저는 무조건 공격수죠. 아, 역시 골을 넣어야 되니까. 예, 골을 넣고 세리머니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못 넣어도 그냥 아쉽게 그냥 탄식하면 되니까. 아, 내가 이걸 놓치다니. 막 이러면서. 근데 골키퍼는 골을 계속 먹으면 그렇죠. 이게 멘탈이 계속 무너질 거야. 한두 번이지. 그렇죠. 막 계속 세 개, 네 개 먹으면 그다음부터는 막 리액션 할 수도 없고 막 그런 적이 많죠. 예. 네. 근데 이제 연습 경기를 하다 보면 정말 잘하는 상대랑 많이 붙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진짜 선수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7대 몇 뭐 이렇게까지 점수가 난 적도 있어가지고 이 점수를 딱 봤을 땐 예. 접어야 되나? 그러니까 저 골키퍼 하기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 네. 골키퍼. 그래서 이런 적이 있어서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좋아하는 이성이 경기를 응원하러 온다면 저도 공격수요. 왜냐면 전 셀레브레이션을 뭐 하트 세레머니? 네. 이상형 일단 어떻게 되시죠? 이상형은 일단 그 그냥 딱 첫눈에 반해야 돼요.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 그냥 지금 아무나 만나고 싶어요. 첫눈에 반한 적이 있어요? 다 만나는 사람들을 다 첫눈에 머뭇거리는 거 보니까 예, 다 자세히 안 물어보겠습니다. 아, 왜요? 네? 아니, 만나는 사람들은 다 첫눈에 반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아닌가요? 그렇군요. 머뭇거리시는 거 보니까 아니. 아닙니다. 서로 지금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렇구나. 네,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공격수를 택한다. 네. 아, 사실 그냥 골키퍼 할 것 같아요. 골키퍼. 네. 근데 이게 풋살인가요? 아니면 축구인가요? 딱 정해주세요. 축구죠, 축구. 축구예요? 예. 그러면 공격수 하겠다. 공격수를 하겠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브티켓님 거 소개해주세요. 경기도의 딸 키썸. 경기도가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딸로 태어난다면 어땠을지 상상해본 적 있나요?
태어날 수 있는 지역, 시대, 배경을 고른다면 어디가 좋을 것 같나요? 서울 토박이 베디라면요? 아, 근데 이게 사실 시대, 지역, 배경도 좋지만 그 결국에는 뭔가 재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사실 돈 있으면은 뭐 국경 넘어다니는 거죠. 국경을 날아다니는 예. 거죠. 그래서 시대도 필요 없고. 그렇죠? 여권에 스탬프 막 찍히고. 그렇죠. 예. 어딜 가나 내 집 있고. 그렇죠. 예. 만약에 제가 이렇게 태어난다면 많이 상상해봤죠. 만약에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어떻게 어디서 태어나고 싶나. 근데 전 약간 바다가 보이는 지역으로 가고 싶어요. 경기도 어디시죠? 저는 경기도인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따른 뭐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버스 TV에 아 그거 맞다 그거였지 참.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별명이 그렇게 비춰졌고. 맞아. 저는 서울 태생이에요. 예. 아, 안산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아, 안산에서 경기도네요. 예. 예. 안산에서 6살, 6살까지 살다가 경기 버스의 딸. 예. 그래가지고 7살 때 넘어왔습니다. 예. 안산 시화호가 보이죠? 맞습니다. 예. 네. 거기는 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다 쪽에 있고 싶다? 물? 네, 물. 호수 아니면 바다? 아주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이는. 에메랄드빛? 그럼 일단 하와이! 하와이에 네. 태어나고 싶다? 그럼 일단 알로하 느낌으로? 알로하 느낌으로. 예예. 알로하 느낌으로 그런 곳에서. 하와이 괜찮죠? 네. 저는 예. 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을. 바다, 뭐 생물, 그 물고기들. 섬녀 기섬. 어머, 기섬. 너무 똑똑하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하와이. 아, 약간 드웨인 존슨 같은 스타일 이상형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어디 어떻게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저는 비슷한데 네. 그런 약간 너무 따뜻한 섬 말고 더운 섬 말고 저는 아이슬란드 뭐 이런데 약간 좀. 참의 자연. 예, 자연 그대로 거의 태고적 느낌 살아있고, 찬바람 쌩쌩 불고, 예, 그린란드. 그럼 더위를 안 탄다는 조건에서, 예. 그, 더운 나라를 가실 생각은 없으시나요? 더위를 안 탄다는 조건이면은, 스페인 같은. 오, 예, 스페인. 예. 너무 좋다. 예, 올라. 올라, 세뇨레이타. 예. 네, 너무 좋은데요? 예. 저는 그래도 하와이. 아, 하와이? 네. 하와이 한번 가보셨나요? 못 가봐서. 아. 제가 정말 가보고 싶은 나라가 하와이예요. 왜? 그냥 뭔가 하와이는 옛날부터. 네가 가라. 하와이. 맞죠? 그것 때부터 환상이 생겼나요? 그 시절은 아니고요. 네. 그냥 뭔가 하와이는 뭔가, 뭔가 천국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닌가요?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아, 가봤습니다. 어때요? 2013년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때 데뷔해서 그때 갔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천국 같은 느낌도 있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산업화가 됐나요? 산업화는 그렇게까지 안 됐어요. 아, 왜냐면 거기는 관광으로만 먹고 살 수 관광화. 있기 때문에 일단 자연을 굳이 개발하지 않고 그렇죠. 자연 그 자체를 보존하면서 산업화가 예. 됐대요. 발리도 가고 싶고. 네. 그냥 제가 지금 여행 가고 싶은 나라를. 아, 여행을 안 간 지 오래되셨나 보네요. 너무 지금 해외 안 간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기억도 안 나는데.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오래되셨네. 그때 포르투갈을 꼭 갔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예. 거기 가가지고 뽈뽀, 예, 문어 같은 거 좀 먹고, 그러니까. 또 맛있는 스테이크랑,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피구 만나고. 예. 네. 넘어가시죠. 하와이 가서 태어나고 싶다 오히려. 네. 거기서 가수가 됐다면? 거기 있으면 가수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요? 왜요? 오히려 자연 좋고 감성에 더 스며들어가지고 feeling. 예 그러니까. 곡도 막 쓰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러다가 그거... 슈퍼스타 K 같은 걸로 쓱 넘어와가지고 하와이 출신의 키섬입니다. 이러면서. 아 근데 인종은 안 바뀌는 거예요? 하와이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 아 인공.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아, 다른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아니 왜냐면은 그 근데, 시대 지역 배경이니까 근데 하와이가 네. 약간 제가 갔을 때 느낀 거는 인구 구성이 뭐 거기 이제 미국 사람들 뭐 백인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하와이 그 하와이 주민, 예, 네, 원래 이제 네, 원주민 네. 느낌 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계시고 일본 사람 동아시아 사람들 얼굴이 엄청 많아요. 정말요? 예, 거기가 일본인들이 많이 넘어가가지고 몰랐어요. 한국 사람들도 꽤 있었고 제가 갔을 때도 그래가지고 약간 많이 섞여 있어요. 예. 전혀 몰랐어요. 네, 그래서 네, 하와이. 네.
하와이 저도 하와이 좋네요. 근데 진짜. 그렇죠. 섬도 여러 개 있어가지고 네. 여기저기 가볼 수 있고. 그냥 거기서 이제 만약에 태어난다고 했으면 그냥 낚시하고 그렇게 뭔가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 아니 거기서 태어나서 여생이라고 얘기한 태어나자마자 무슨 여생이에요? 한 살부터 여생을 지내겠다. 일생을. 일생을. 네. 일생을 지내겠다. 아, 좋죠. 사실 그런 게 인간이 행복한 방법인데. 맞아요. 우리나라 너무 산업화된 곳에서. 산업화예요. 예, 이곳에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이제 산업화가. 이거 뭐 돈 모아서 어떻게 집 사지, 뭐 이거 집 산다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되니까. 맞습니다. 항상 미션이 주어지는 게 힘든 거죠. 미션. 조문단님 거 소개하실까요? 조문단님께, 아, 문단님께서 골대녀는 경기장과 중계석이 가까워서 중계석 말이 잘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어, 맞아요. 진짜 잘 들려요. 베디가 중계석에서 키스 보는 경기 못하네, 자질이 없네 등등 뒷담하는 걸 듣거나 입모양을 본다면 경기에 영향이 생길까요? 베디 말이라면 타격도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 뭐 이렇게 그 뒷담화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예.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골키퍼잖아요. 근데 이제 세트피스에서 제가 또 이렇게 찰 수도 있는데 예. 이제 그 중계석에서 뭐 키썸이 찰 것 같은데요? 이게 다 들리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들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제가 쉿을 한번 외친 적이 있었던 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세트피스를 준비하는데 네네. 어 지금 분위기상 키썸한테 줄 것 네, 같은데 그러면 아 수비가 대비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적이 있었죠. 좀 닥쳐라. 아니요 아니요. 예. 그런 적이 있었고 근데 정말 잘 들리긴 잘 들려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뒷담화가 불가능해요.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진짜. 다 앞담화예요. 네. 예. 진짜 잘 들려가지고 예.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워낙 저희 말고도 소리 지른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특히 감독님들, 맞아요. 또 코치들도 계시고 네. 또 양팀 골키퍼들, 주장들 계속 오디오가 터지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또 그거에 묻혀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근데 또 이게 갑자기 조용해지는 순간 있잖아요. 아, 귀신 지나가는 순간 네. 있어요. 그 순간에 딱 이제 말을 딱 하시면 딱 들리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디로 줄까요? 만 해야겠네요. 어디로 줄까요? 어디로 줄까요?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예. 자, 근데 이, 감독님들이 네. 화내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약간 상처받거나 그럴 때 있습니까? 상처받죠. 어떤 감독님이 제일 상처 줬어요? 네? 그거? 아니 사실 이렇게 뭐 이 경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때 다 있는 편이라서 제가 또 ENFP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까먹고. 아 그래요? 딱히 뭐 뒤끝 없고. 어 그래요? 아니 뭐 실명 토크해도 이거는 예.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찐 거 하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래봤자 저 세 번밖에 안 거쳤거든요. 근데 그 보통 골키퍼한테 뭐라고 많이 안 하지 않나요? 골키퍼는 어쨌든 항상 격려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더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있구나. 네, 뭔가 오히려 더 약간. 아, 골키퍼가 이제 빌드업 할 때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수비한테 줬다. 뭐 이런 상황일 때. 아니, 뭐 잘할 수 있는 건데 왜 못하는 능이 약간 이렇게. 골키퍼한테 뭐라고 한 감독이다? 그러면 골키퍼 출신일 가능성이 아니요 골키퍼 출신 감독님은 저를 맡은 적이 없어가지고요 여기까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2694님 거 소개했어요 네. 인간도 강아지처럼 꼬리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와 한 번도 상상해본 적 없어요 강아지들은 감정 표현을 꼬리로 하잖아요 신나면 꼬리를 붕붕 흔들고 기분이 안 좋으면 축 처지고요 이렇게 내 감정이 다 보여진다면 두 분이 두 분은 이 꼬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추시겠어요? 계속 축구 얘기다 갑자기 이상한 상상이 왔네요. 근데 꼬리가 정말 생긴다. 신기한 상상인데 근데 또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진짜 반대로 또 단점일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키썸 씨는 꼬리가 없어도 꼬리가 뭔가 보이는 듯한 느낌. 그쵸? 항상 뭔가 밝아서 항상 헬리콥터 파닥파닥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또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이게 경기가 안 좋으면 예. 또 이렇게 죽잖아요 풀이.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상대방한테 보일 거 아니에요. 말려 들어가 있고. 그러면 숨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꼬리를. 그때 예. 베텐에 처음 나오셨을 때 한번 나오고 한 다다음 주인가 그 SBS 로비에서 네. 막 뛰어서 인사를 하시길래 와 진짜 밝은 사람이구나. 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왜냐면 이제 안면이 이렇게 예. 들었으니까. 보통 또 그래도 이제 연예인들은 그냥 이제 뭐 이러고 지나가거나 아니요. 이럴 수 있는데.
네, 뛰어와서 인사를 시키네. 아니 그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저는 항상 잘해드리죠. 진짜 키썸인데. 왜 그러세요? 네. 저 형은 인간성이 네. 없거든이라고 하신 분 있고. 회식도 쏘고. 예, 네. 그럼요. 맞아요. 사람 좋은 척하지 말라고 하신 분. 아니에요. 아, 꼬리로 다 티는. 저는 질질 끌고 다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렇게 티가 나는 게 좋은. 그렇죠. 티가 안 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꼬리 제거 수술? 꼬리 제거 수술까지 나오는 거예요? 곰꼬리는 짧잖아라고 하신 분 있고. 어머, 너무 그거 귀엽다. 그렇죠. 아, 근데 그게 꼬리가 어떤 꼬리냐에 따라 그러네. 다르긴 하겠네요. 그러네. 돼지 꼬리나 곰꼬리는 짧으네요. 그렇게 귀여운 꼬리라면 저는 조금 드러내고 싶어요. 아, 그런 거네. 근데 이제 쥐꼬리라면. 아, 쥐꼬리. 쥐꼬리는 너무 싫은데. 그래가지고. 아, 돼지 꼬리나 곰꼬리면은 그거 푸바오 꼬리 뭐 이런 것들이면 흔들 필요도 없고 그죠? 달려 있기만 하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니미님 거 좀 소개해 주시죠. 아, 지금 골대녀 감독님들도 너무 좋지만요. 만약에 지금 감독님들은 잠시 휴가를 보내고 새로운 감독님을 원더우먼으로 모실 수 있다면 키썸님은 어떤 분이랑 해보고 싶나요? 박지성, 히딩크, 메시, 데디도 골대녀에 오면 좋겠다 생각하는 감독님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아, 이게 근데 소통이 정말 그 원활하다는 가정을 해주신다면 예, 예. 아무래도 과라디올라? 네. 어, 펩 과라디올라. 네. 어, 막 이러면서 네. 어, 그리고 왠지 우승시킬 것 같고 네. 어. 어떻게 딱 맞추셨네요. 어, 맨시티 좋아하신다 보니까 네. 근데 그분이 제 그 다큐를 봤거든요. 네네. 네. 풀로 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분이 되게 그 이렇게 지도해주시고 디테일하죠.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디테일하고 멋있고 카리스마 있고 뭐 맞아요. 역사상 최고의 감독 반열에 거의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펩을 저는 아, 펩을 모시고 싶어. 저는 퍼거슨. 오우, 이미 레전드. 네. 그렇죠. 이미 뭐 전설의 감독인데 네. 그 원래 헤어드라이어를 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프타임에 마음에 안 드는 선수 불러가지고 귀에다가 아. 머리가 확 날릴 정도로 헤어드라이어를 한다는데 그 골대녀도 가끔 이제 그 화내는 감독님도 계시지만 그쵸, 그쵸. 제대로 된 헤어드라이어를 방송에서 공개하고 싶다. 아. 예. 그럼 이명 생길 정도로. 아이고 예. 퍼거슨 감독. 펩과 퍼거슨. 예. 펩거슨 감독. 그리고 뭐 무리뉴도 아,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감독님으로 모시고 현실적인 싶어요. 감독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박지성? 어, 너무 좋죠. 그리고 박항서 감독님도. 어, 박항서 감독. 네네. 어. 박항서 감독. 너희들이 흘린 피와 땀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정효 감독 아. 아, 이정효 감독도 화내는 리액션이 있거든요. 아, 예. 리액션 좋은 감독님이 좋아요. 그러니까 방송적으로도 좋지만 실제로 선수들에게 이제 정신 번쩍 나게 하는 게 있기 저도 때문에 저도 차분하신 감독님보다는 예. 확 계속 지시하시고 이런 감독님이 더 편하시죠. 네, 네. 네, 맞아요. 뭘 해라 이제 방향성이 확실하고 네. 딱 리액션이 있어야지 네. 가만히 이제 앉아 있으면은 또 예, 보기도 답답하고 선수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눈치만 보게 되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N2 채영님 거 소개했어요. 네. 다시 13세로 타임슬립을 하게 된다면요. 키썸은 둘 중 뭘 고를 건가요? 카니의 음악적인 재능, 메시의 축구 재능. 그리고 두 분은 이제 축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한 번쯤은 축구 선수로 살아보고 싶었던 적 없나요? 저는 그냥 카니의 그 음악적인 재능. 메시보다 카니다? 네. 왜냐면 메시의 축구 재능을 제가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냥 음악적인 재능을 받고 싶어요. 네. 아, 그래도 축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난 본업이다. 네. 아무래도 둘 다 좋긴 한데 그냥 음악 저는 공연하는 게 더 좋아가지고 축구도 너무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막 10만 관중 앞에서 네. 메시처럼 플레이를 할 것이냐 네. 아니면 10만 관중 앞에서 내가 콘서트를 할 것이냐 맞아. 콘서트를 택한다. 네. 어. 너무 좋을 수 있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베디님은 아 저는 그냥 제가 좋은데 그럼 예. 제가 뭐가 되나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좋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중계석에 있고 싶어요. 아~ 그라운드에서 주목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메시가 낫죠. 메시가 아~ 좋죠. 예. 콘서트보다 경기다. 그렇죠. 콘서트는 진짜 주목받아야 되잖아요. 혼자. 예. 왜냐면 축구 선수는 내가 메시지만 야, 네이마르 받아 이러고 넘기면 아~
그러면은 나한테 안 11명이 뛰니까 저쪽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칸예면 칸예만 계속 볼 거 아닙니까? 부끄러워서. 예. 부담 무대 울렁증이 있어 가지고. 부담이 또 있었구나. 그럼 중계석으로. 예. 네, 네. 중계석이 참 좋아요. 좋은 자리에서 우리 아무도 안 보고. 예. 메시가 재산이 많을까요? 카니가 재산이 많을까요? 너무 모르겠어요. 이걸 왜 이렇게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옛날부터 처음으로 나올 텐데. 90년대부터 논쟁이었어요. 마이클 잭슨이 돈이 많을까? 마이클 조단이 돈이 많을까? 근데 잭슨은 예. 아무래도 놀이공원까지 만들었으면 아 집에 놀이공원이 있죠? 네. 네. 그거는, 네벌랜드인가? 네. 그 정도면 아무래도 모르겠네요. 조단은 그 신발 그러니까요. 가지고 늘 그 인생을 그냥 영원히 예,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발 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채팅에는 카네가 2조, 메시가 1조 정도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진짜요? 아, 카네가 두 배래요. 어, 그래요? 카네가 메시보다? 왜냐면 이제 저작권이란 게 또 있고 미국은 저작권이 있을 거예요. 아, 더 심하지 않을까요? 더 세죠. 네. 예. 저작권이랑 뭐 요모조모 옷 사업도 많이 하시고. 어 카니가 메시보다 위일 수도 있구나 재산으로는. 그러니까. 어허. 최근에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봐도 2조니까. 어, 뭘로 손해 봤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왜 손해 봤어요? 아 사업 손해를 본 게 있나 보네요. 어허. 그래도 뭐. 네. 스포츠랑 엔터랑 항상 이게 논쟁이죠. 어떤 게 더 그 수익이 좋느냐. 그렇죠. 예. 배성재랑 안성재랑 누가 더 많냐라고 하시면 당연히 안성재 셰프가 많으시겠죠. 네. 모르죠 그거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빵진스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결승전 경기에서 우리 팀 선수가 경기 3분 만에 레드카드로 퇴장을 당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경기 중 화장실이 급한데 교체 카드도 이미 한 장을 써버린 상태라면 두 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미치겠다. 근데 이런 적이 있어요. 어? 결승전은 아니지만 예. 경기에서 그 거의 이제 전반에 레드카드로 퇴장을 당한 상황이고 예. 아, 근데 또 화장실이 급하진 않았는데 만약에 그때 화장실 급했더라면 뭐 멈춰서라도 근데 이게 가끔 축구 역사도 보면은 화장실 이슈가 몇 번 있었었거든요. 실제로 달려가는 네. 거를 본 것 같은데. 네. 전력 질주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대기실을? 심지어 이제 그라운드에다가 좀 이제 그 볼일을 보는 선수도 있었고. 왜? 네. 아 정말로요. 큰 거예요, 작은 거. 큰 것도 있었고 작은 것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 근데 그거는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냥 실제 상황이잖아요. 생중계 중이고 실제 경기를 뛰고 있을 때. 그때 배가 아플 수 있잖아요. 선수들은 항상 몸을 극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런 일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불행한 거죠. 어떻게 그게 하필이면 예, 그 생중계 변신이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하필이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분뇨의 그 우정이 예, 그래서 영원히 이제 그 선수들은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아.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이슈를 덮고도 남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월드컵 4강에서 뛰었던 게리 리네커라는 잉글랜드의 전설적인 공격수이자 영국에서 지금 이제 저처럼 축구 방송을 도맡아 하는 분이거든요. 예, 영국의 배성재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변성재. 그럼 늘 그렇게 꼬리표가. 근데 그분이 월드컵에서 심지어 전 세계가 지켜본 월드컵에서 한번 이제 그게 온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 네. 사람 에이스고. 네. 그러니까 빠질 수도 없고. 뛰면서. 조금씩 배출을 한 거예요. 배출을 하면서 또 이 운이 어떻게 보면 하늘이 완전히 버리지나는 게 비가 와서 경기장이 엉망이었어요. 아, 그 잔 흙 예. 잔디를 이렇게 뭔가 한 예. 것처럼 거기다가 이제 싹 이제 엉덩방아 찍으면서 아 하면서 그럼 냄새가 근데 이제 오픈된 경기장 거대한 경기장이니까 네. 그러니까 붙는 선수들은 조금 곤욕이었겠네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고백처럼 얘기했거든요. 아, 난 사실 예. 그때 응가를 했다. 변을 봤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엄청난 레전드여서. 정말요? 예.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싶다. 뭐, 시대 보정하면 루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예. 찾으면 나오나요? 나오죠.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정말요? 예. 전설적인 분이죠. 그런 사건이 있었군요. 그리고 선수 한 분은 이제.
그게 사실 전 제일 웃겼는데 정말 멀쩡하게 그 몸을 푸는 후보 선수가 네. 후보 선수가 그냥 거기다가 작은 일을 봤어요. 풀밭에다가 그냥 이렇게 앉은 채로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이건 너무 특이하다. 네. 네, 경기를 뛰는 선수도 아니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나? 뭔가 그런 격정적인 질문이 있었나? 약간 내가 봤는데 이렇게 질릴만한 그런 뭔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필드에서 그러니까 경기는 벌어지고 있는데 네. 아마 자기에게 시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인지 네. 정말 표정 자체도 온화해? 네, 아무 일도 아니란 듯이 네. 어, 나 매일 하던 짓인데?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너무나 신기한 네, 나 그냥 물 주는데 지금? 이런 표정으로 상대에 물 준다 네, 그래가지고 어, 물론 이제 생중계 화면에 잡힌 건 아닌 것 같은데 해외선수 예, 해외선수 아. 근데 이제 금방 어, 카메라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네. 금방 잡아가지고 보여줬죠. 그래서 근데 뭐 나쁜 짓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근데 아무튼 어, 그렇습니다. 너무 노상방뇨 자세하죠. 아닌가요? 노상방뇨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풀밭에다가 이제 서클로 사유지 아닌가요? 서클로 블라이드 예. 모르겠네요. 워터밤 네. 뭐 그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가지고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가야죠, 냅다. 그냥 화장실로 뛰어간다. 심지어 그 만약에 골대녀였으면 네. 할 수가 없어요. 골대녀. 왜냐 거기서 해봐봐요. 그럼 전 중계하죠. 아니 그게 아니고 예. 거기서 하면은 이제 이제 매번 보는 그 그냥 하차해야죠. 만약에 거기서 이제 하차가 아니라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그렇죠. 예. 이민 수준이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 그러니까 뭐 방송엔 당연히 안 내겠지만 녹화니까.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소문. 예. 거기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는 제작진 포함해서 한 150명 이상이 되는데 정말 너무 많거든요. 예. 그분들이 이제 저의 변을 다 보신 거라면 저 인간 존엄성이 파괴되는 순간이 되니까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모두가 이해는 할 거예요. 왜냐면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니까. 모두가 그건 공감하니까. 아, 그렇죠. 그 언젠가 그런 일이 터진다면 이해를 하고 네. 이제 넘어가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럼요. 아, 그러니까 저는 아닐 거예요. 예. 화장실로 무조건 네. 그 팀 버리고 질주해야죠. 맞아요. 인간의 존엄성보다 더 중요한 경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경기 뭐 퇴장을 한 명 더 당한 느낌으로 어, 탈탈 털리더라도 네, 그냥, 무조건 네. 뛰어가야 된다. 예. 네, 저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예. 이 변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할 줄. 이렇게 오래. 그렇습니다. 자, 어, 이걸 마무리해야겠네요. 끝이에요? 변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기승전 변이네. 자, 아무튼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 네. 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력 네. 조심하시고. 광고 듣고 와서 키썸 씨와 이야기 어, 인사 나누겠습니다. 변성재.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배성재 텐 오늘 엔드리 사는 세상 엔사세 코너에 저희가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 과몰입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소개된 모든 분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자 오늘 키썸 씨가 골대녀 한일전 이 초대형 프로젝트의 주전 골키퍼로 또 선발돼가지고 네. 홍보차 이렇게 와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또 혼자 오게 돼가지고 네. 아, 저희는 키썸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예.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주 좀 와주시고요. 죄송하지만 예. 불러주세요. 아, 네. 그러니까 4년 만에 지금 전 충격받았어요. 4년이라고 4년 만에 지금 어, 난 매주 보고 있었는데 4년 만에 그러면. 저를 찾아주셔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피하시는데 그 키썸을 이제 부르자 하면 솔직히 안 불러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언젠가 또 생각이 나시면 어떻게 보면 또 그 캐스팅 담당에 대한 그 권한을 제가 침범하지 않는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런 하지만 거리가 있으면 네네. 쓱 전 항상 이제 자료는 MG시? 주죠. 예, 네, 자료는 주죠. 왜냐면 필요하다. 지금 홍보 타이밍이다. 아. 예, 네, 그리고 키썸. 그러면 앨범 나올 때 불러줬어야죠. 그건 몰랐네요. 아, 앨범 나오면. 아, 앨범 네. 나오면 좀 저한테 아, 골대녀에서 만날 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됩니다. 네. 네. 자, 경기 버스의 딸, 우리 키썸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골대녀 한일전 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자, 특히 이제 몸 관리 잘 하시고요. 그러니까요. 예. 부상 조심하시고. 부상 안 당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예, 키썸 씨 또 골대녀 그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한일전 많이 봐주세요.
보내주세요. 네. 자, 골대녀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끝곡은 허밍 어반 스테레오 하와이안 커플. 고생하셨습니다. 본명이 조혜령이. 네, 조혜. 이걸 4년 전에도 구두를 말씀하셨거든요. 본명이 조혜령이야? 아, 4년이면 한번 하지만 하지. 그렇죠. 아직 아 끝나지 않았군요. 아 이게 이제 저 가고도 이제 아. 내 주변에 조혜.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조혜가 맞네. 아, 조혜 네. 조혜련 누님도 있고. 와라까라까. 저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조혜련 선배님 그 성대모사 따라하기. 아 제가 조혜령이니까 친구들이 이제 별명을. 네. 그래서 별명이 아나카나였다. 마나카나. 어디서 찍을까요? 여기 대바람이 서주시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단 한 장? 그 깔끔한 사진은 처음 봤는데. 아 이거 셀카 하나. 네. 보통은 세 장 정도 찍는. 아 이게 또 아이. 섭섭하게 왜 그래. 오빠는 왜냐면 세 장 찍어도 포즈가 늘 똑같아가지고 MFP들 단 한 장은 못 찍는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 알지.